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놓고 국제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무리수를 뒀다. 쓸데없는 짓 했다. 금방 러시아가 저거 탄원할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외신을 종합해 보니까 베트남전에서 구종 공세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고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가 승기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정전 때 구정 공세는 이 밀림에 숨어있던 베트콩과 그다음에 몰래 이렇게 북베트남에서 월남으로 내려온 월맹군이 일시에 구정 때 일시에 사이공을 습격한 겁니다. 그래갖고 사이공에 있던 미 대사관 앞에까지 막 그 월맹군하고 베트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 전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정 공세는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군하고 월남군이 반격을 해갖고 이 월맹군하고 베트콩의 희생자가 더 컸거든요. 하지만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 전만 해도 미국이나 전 세계 서방 국가는 야 저거 뭐 베트콩, 월맹군 뭐 밀림 속에서 껍적껍적 대니까 미군이 들어가면 금방 이 섬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이 평화 회담을 맺으면서 슬며시 미국이 베트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비슷해요.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러시아 국민들 일상생활에는 아무 영향을 안 줄 거야. 그리고 뭐 러시아 본토는 안전해. 그러니까 안심하고 생업에 봉사하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국민들은 뭐 전혀 미칠 게 없고 어려울 게 없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전격적인 기습 작전으로 서울 크기 한 두 배 정도로 확 33km를 밀고 들어갔는데 아 여기서 그 안심하고 있던 러시아 사람들이 13만 명이 짐 싸고 피난을 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최명국이고 이게 어떤 베트남전에서의 구정공세 비슷하게 러시아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색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남쪽하고 동쪽에서 러시아가 먹은 겁니다. 크리미아 반도는 요번에 먹은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이미 먹었어요. 근데 요번에 저 올해 쿠르스크 지역 약간 블루 푸른색 지역은 요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이 먹은 건데 요게 8월 6일 날 최정예 부대 한 12개 대대를 동부전선에서 차출해 놓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병력이 기습작전으로 들어갔고 100개 정도 러시아 마리나 도시를 점령했는데 금년 내내 러시아군이 공 빠지게 동부전선에서 싸우면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원샷에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야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이 허접한 줄 알았는데 세계 최강의 러시아 영토를 러시아 본토로 들어갔을 때 성공하느냐 했고 성공의 비결을 시크릿이 아직 비밀이 노출 안 되게 하고 스피드 기가꾼단으로 확 밀들었고 그 다음에 전자 재밍이랬대요. 뭐 밀들어서 재밍이라니까 러시아 일성 부대들이 사령부하고 이 통신이 아니고 부대가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포착하니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체온 노출이 안 되는 조끼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란스키가 자신 있게 서방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그 사이에 푸틴이 레드라인 넘지 마라. 레드라인 넘으면 재미없어 하면서 엄청나게 서방 세계를 위협했거든요. 우크라이나 똑같이. 푸틴이 말한 레드라인은 까불고 러시아 본토 들어오고 러시아 본토 공격하지 말라는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란 거면 레디스트 오브 레드라인.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뭐 엄청 이번에 젤렌스키 넘었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세계 미국이나 나토에 보내는 메시지는 너무 러시아의 그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토 좀 빡세게 좀 나와갖고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백악관이나 펜타곤 그 다음에 나토 사령부도 초기에는 당황했답니다. 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고 너희들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동부전에서 너네나 영토 방해하기도 힘든데 어디 가부지하게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냐 그러면서 당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cautious optimism. 야 잘했다 젤렌스키 약간 낙관주의를 흐리고 있다고
마이어 펜타곤 대변인하고 나토 지휘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연하게 화답을 한 거죠. 크루스크 진격 이후에 미국이 400개 기업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러시아 국내하고 국외고 중국 기업이죠. 러시아의 방위 산업을 돕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기업 제재 명단을 발표하고 그때 확정하게 또 미국이 추가 지원도 해주겠다는겁니다. 뭐 우크라이나 잘하거든요. 대공 미사일, 드론 방어 장비, 탄약을 이제 주겠다고 미국이 이제 화답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아 그러지 말고요 화끈하게 장거리 미사일 달라 이겁니다.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만 주면은 러시아 본토 타격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러시아 본토는 그냥 모스크바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까지는 메이드 인 USA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았습니다. 뭐 러시아 공격하는 건 다 우크라이나에서 맹긴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젤렌스키가 45개 드론을 러시아 영토로 휘말린 겁니다. 그중에 12개가 모스크바 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스크바 시장은 뭐 다 떨어뜨렸다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모스크바가 공습을 받은 거라고 이제 모스크바 시장에 참 자탄을 하고 그다음 놀랍게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미사일 기술이나 드론 기술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 드론을 8년 2차례는 로켓 드론을 써갖고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에 보면 젤렌스키가 이번에 점령한 땅을 뭐 버퍼존으로 맹기려갖고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활용하겠다는데 거기다 또 이제 더 유리한 카드가 또 하나 있죠.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군 전쟁포로가 더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전협상이나 평화협상을 하려면 포로교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불리했는데 요번에 대거 러시아군 크루스크에서 요번에 크루스크에서 많은 러시아군이 그냥 뭐 손 들고 나와갖고 한 2,000명이 우크라이나군한테 포로로 잡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군이나 우크라이나가 잡은 러시아 군이나 전쟁 포로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등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다니까 확실히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령했죠. 근데 이제 외신이 보는 거는 왜 이렇게 러시아가 허접하게 있다가 크루스크 지역 방위를 뚫렸냐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 저널은 러시아의 장군이 저기 보이는 알렉산더 라핀 장군이 그 러시아 국경 방어를 허술하게 했다고 이제 외신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루스크 지역에 러시아 군, 경찰, 보안 관계 기관이 이렇게 같이 하는 방위 협의체가 있어서 그런겁니다. 이제 크루스크 지역 방위를 위한 협의체인데 이걸 알렉산더 라핀 그 지역 사령관이 가자마자 이걸 해체했기 때문에 우로 우크라이나 기습 공격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체첸 지도자로서 푸틴을 열심히 지지하는 란장 카디로프가 있는데 이 란장 카디로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 알렉산더 라핀 장군 내가 만약에 상관이라면 저 친구 계급장 떼고 강등 쫄병으로 강등시켜갖고 최전선에 가서 기관총 들고 싸우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라핀 장군을 체첸의 어떤 강성 지도자가 비난했죠. 왜 이렇게 되냐면 러시아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제 도망병 문제는 어느 나라나 전쟁할 때 심각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군의 문제가 심각해요.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군이 도망을 가나 봅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소련, 일본 같은 나라에서 도망병은 그냥 직결 처분입니다. 도망병은 너무나 많은 병사들 도망병 가니까 지금 외신에 난 거 보면 이 잡은 병사들을 어떻게 뭐 그렇게 처결할지 그러면 다시 달려가고 전선을 보낼지 고민할 정도로 러시아군이 심각한 병력 부족이고 도망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러시아 지휘체계가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명을 하다시피 때문에 요번같이 우크라이나군이 예상 못하게 막 기습 공격을 하면 현장에 있는 지휘관, 특히 이제 그 재밍으로 통신이 끊겼으면 현장에 있는 대대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막 즉각적으로 인근군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왜 모스크바에서 내리는 명령만 수동적으로 따르는데 익숙해져 있는 야전 지휘관들이니까 앉아있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라핀은 이제 그 외신이 비난하지만 또 외신의 이야기만 알렉산더 라핀 장군이 크루스크 지역 사령관으로 나와서 약간 낌새가 이상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려고 한다고
모스크바에 보고했답니다. 근데 이제 모스크바가 이걸 이제 묵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번에 들어갈 때 2,000명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포로를 잡은 겁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없었던 게 아니래요. 488 모터 라이플 여단. 예, 러시아는 모터 라이플 여단을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기계화 여단인가 봐요. 무려 기갑이 120대가 있답니다. 여기서 기갑이라는 건 탱크하고 장갑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쑥 들어가니까 처음으로는 맞닥뜨려갖고 이 488 모터 라이플 러시아 여단이 조우했는데, 그냥 보병은 대충 손 들고 항복해버리고 나머지는 쑥으로 도망간 버렸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여단이 구성원들이 되게 지원병이 됩니다. 이 지원병은 이게 처음에 이제 러시아군에 갈 때 약속이 전방에서 전투는 하지 않고 이제 말 그대로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만 해주었다니까 이렇게 허접하게 러시아군이 무너지는데, 근데 외신이 또 이제 이 이번 그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진공을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야 그럼 러시아가 동부전선에서 병력 빼갖고 반격 대대적으로 할 거야. 그럼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군 다 포로로 잡히든지 다 패퇴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치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동부전에서 러시아군이 병력을 빼잖아요. 그러면 동부지역의 러시아 전선이 굉장히 얇아지는 겁니다. 병력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그 동부지역에서 러시아 쪽을 공격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공격 이후에 하르키우를 들어가서 일부를 해방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부전선하면 우크라이나군도 약점이 있죠. 동부전선에서 최정예 12개 사단을 빼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동부전선에서 확 밀고 들어갔고, 포크로프스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병창기지 뭐 바로 앞까지 이렇게 접근하고 이럴 정도로 동부전선 변수인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러시아한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두고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외신보다도 펜타곤의 주의부, 어깨에 별 4개 딱 달고 뭐 전쟁 경험도 있고 전투를 많이 치러본 장군들한테 이게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나토 사령관이면서, 이건 미국의 포스타 제네럴인데, 크리스토퍼 카볼리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러시아군을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해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반결 못하고 있다. 그 러시아가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냥 막 빨리 그 지뢰에 매설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반격, 리액션이 굉장히 슬로우하고 스케터드 리액션. 그러니까 통합적이니까 그냥 산발적으로 막 각계약 주는소로 움직인다, 허술하게 이 리액션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벌리 장군이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가정이, 러시아군이 역포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할 수 있는데, 아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군이 그런 역량이 안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군의 선택은 거기서 아직 버티든지 정전협상까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심하게 반격을 하면은 전략적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뭐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후퇴한다. 그 자신에서 철수해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우크라이나 오로 패가 갖고 있는 패가 우크라이나 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펜타곤 대변인인 패트 라이더 장군이 아주 요번에 우크라이나 군을 극찬했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야 우크라이나 군의 저 전략은 창조성이 뛰어나다 군러서. 그리고 신규 출마하게 러시아 군을 치고 들어갔다고 이제 착착착 칭찬을 크게 해줬습니다. 젤렌스키의 이 우크라이나 국내나 국제적인 주가는 올라가고, 반대로 푸틴 대통령의 주가는 꽤 올라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